안녕하세요, 준이들. 여러분, 춤쌤, 편집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기본 스텝 3가지를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드디어 기본기를 이용한 K-POP 포인트 안무 배우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골반무브 제1탄 원돌리기 지그재그 더블을 이용한 선미의 보라트 빵을 배워볼 건데요. 다들 수목하고 준비됐으면 시작! 그럼 골반무브 제1탄 빠밤 원돌리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언제나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신 상태에서 앞 뒤가 아니라 오른쪽 왼쪽으로 옆으로 원을 그릴 거예요. 진행 방향은 오른쪽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른쪽 갈 때에는 엉덩이가 살짝 빠져줘야 해요. 포즈 잡듯이 엉덩이를 살짝 빼주고 그 다음 원을 그려야 하잖아요. 오른쪽 갔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데 뺀 엉덩이를 밑으로 넣어주세요. 왼쪽으로 올라올 때는 이번에도 왼쪽으로 포즈 취하는 것처럼 올려와주고 그 다음 제자리로 올 때 다시 엉덩이를 넣어주셔야 해요. 저희 옛날에 엉덩이 이름 쓰기 많이 했잖아요. 이응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빠르게 이응 두 개를 그려볼게요. 갑니다. 시작! 하나, 둘! 해주시면 원돌리기 완성입니다. 골반무브 제 두 번째 빠방 지그재그를 해볼 건데요. 다리는 언제나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신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기 앞에 Z를 그릴 거예요. Z가 반대로 어이쿠 하고 뒤집어져서 자기 앞에 반대쪽 Z를 그려주세요. 그럼 반대쪽 Z의 첫 번째 오른쪽 위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엉덩이가 골반 밖으로 엉덩이를 포즈 취하는 것처럼 빼주신 다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찍 꺼요. 그러면 일직선으로 왼쪽으로 포즈 취하는 것처럼 일직선 꺼주시고 오른쪽 밑으로 대각선으로 찍 끌 때는 앉아서 오른쪽으로 밑으로 꺼주신 다음 왼쪽으로 찍 끌 때도 똑같이 앉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골반을 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손 없고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갑니다. 시작해요. 긋고 대각선 밑으로 한 번 더 빠르게 해볼게요. 시작! 긋고 밑으로 해주시면 지그재그 완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빠밤 더블 왼쪽 오른쪽 순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왼쪽으로 앉을 거예요. 앉을 건데 이때 살짝 자세가 나 무릎이 너무 아파 무릎을 살짝 잡아주세요. 무릎을 살짝 잡아주세요. 요렇게 말고 살짝 잡아주세요. 살짝 살포시 허리가 이렇게 허리가 막 조금 구부러진 거 말고 살짝 허리를 드셔서 엉덩이가 빠지게 허리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 펴서 살짝 구부려진 상태에서 밑으로 두 번 앉을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갈 때에도 오른쪽 의자로 앉을 건데 엉덩이 살짝 빼주시고 앉은 상태에서 허리 펴고 밑으로 무릎 잡은 상태에서 두 번을 해주실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왼쪽 두 번, 오른쪽 두 번이에요. 해볼게요. 시작! 엉덩이 앉고 두 번 왼쪽 했으니까 오른쪽도 두 번 해주실게요. 이번에는 빠르게 해볼게요. 갑니다. 시작! 두 번을 해주시면 더블 완성입니다. 저희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기본기를 이용해서 선미의 보랏빛 밤 포인트 안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돌리기, 두 번째는 지그재그, 세 번째는 더블 순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원돌리기, 처음에는 한 번 앉아주세요. 한 번 앉아주신 상태에서 저희 빠르게 두 번을 그렸었어요. 빠르게 두 번을 그려요. 그럼 총 골반이 원돌리기가 세 번이 돼요. 빠르게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순으로 진행이 돼요. 다음 두 번째 지그재그 반대쪽 Z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세 번째 이 상태에서 더블 무릎 잡고 이번에 오른쪽으로 갈 때는 무릎 안 잡아요.
그냥 떠, 불 해주시면 돼요. 한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게요. 갑니다. 시작. 원 돌리기 두 번 지 그 제 더블 떠, 불 떠, 불을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발을 했으니까 손과 같이 해볼 건데요. 손은 왼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골반 한 번, 두 번 돌릴 때 손이 1을 가리켜주면서 밑으로 찍어주세요. 밑으로 찍어주면서 같이 한 번 돌리고 난 뒤에 두 번 돌릴 때 손이 하트를 그려주면서 밑으로 위로 하나, 둘 그려주고 지, 그, 제, 그를 할 때에는 오른손으로 난 가끔 슬퍼, 난 너무 슬퍼 라는 식으로 오른손이 오른 눈과 이마를 갖다 대주면서 하나, 둘, 셋, 넷. 와주신 다음 이 상태에서 더블을 하고 난 뒤에 오른쪽으로 갈 때는 나는 난데 이런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오셨어요. 그 다음 밑에서부터 끌어주면서 쿵, 보라, 빛, 밤에 손, 왼손으로 하트를 앞으로 날려주세요. 날려주시면서 뿅! 하고 난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으로 한 번 더 하나, 둘, 하트. 난 너무 슬퍼. 둘, 셋, 넷. 넷, 더블, 더블. 나는 난데. 쿵, 밑에서 끌어올려주면서 쿵, 보라, 빛, 밤 하면서 손이 락앤롤을 할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접어줄 건데 두 손 다 해주세요. 여기서 오른손은 손바닥이 보이게 위에로 해서 옆으로 착, 왼손은 손 등이 보이게 밑에서 옆으로 착, 그럼 동시에 하면 옆으로 착, 살짝 세일러분 같은 느낌이 되는데요. 밑에서 올라왔어요. 쿵, 보라, 빛, 밤에 왼발도 같이 오른쪽으로 찍어주면서 한 번에 보라, 빛, 밤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골반 무브 제1탄 빠밤 원 돌리기 지그재그 더블을 이용한 선미의 보라, 빛, 밤을 배워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다음 시간은 더 활기차고 더 즐겁고 더 재밌는 안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출석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배운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꼭 만나요. 그럼 순민이들 아디오스! 그건데요. 그럼 다이를 이용한 포인트 케이팝 마지막 세 번째 빠밤 저희 저희 라디오 해볼게요. 다시 할게요. 첫 번째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두 다라니 이런